예,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맵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주요한 카테고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array 리스트가 있었고, 그리고 set이 있었고, hash set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살펴볼 것은 맵이라고 하는 건데요. 해시 맵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자, 리스트는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겨서 여러분이 데이터를 add하면, 추가하면 자,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죠. 즉, 데이터를 여러분이 add시킬 때 순서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요 각각의 저장되어 있는 공간들은 고유한 숫자, 즉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get 뒤에다가 어떠한 숫자를 주는 걸 통해서 이 각각의 방에 들어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t 같은 경우는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a라고 하는 집합에다가 데이터를 넣었다면 이 안에는 데이터가 순서와는 상관없이 뭐 1, 2, 3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순서가 존재하지 않고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살펴볼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유, 원이 잘 안 그려지네요. 예, 뭐 생겨도 상관없죠? 예.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키에 있는 이 부분은 자,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원은 키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value라는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값을 입력할 때 예를 들면 키 값으로 one이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값을 주고 그 키값은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two라는 키값은 2라는 값을 갖고 three라고 하는 키값은 3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2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올 때는 자, 이 2라고 하는 키 값을 이 컨테이너에게 전달하면 컨테이너는 바로 2에 해당되는 값인 2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1이라고 하는 키 값을 컨테이너에게 제공을 하면 컨테이너는 1에 해당되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여러분에게 리턴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map 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맵이라는 형태의 컨테이너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자, 여기에 있는 요 키 값은 중복될 수 없습니다. 중복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value는 얼마든지 중복된 값이 들어올 수 있어요. 중복이 허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있는 요 세 번째 값을 제가 지우고요. 지웠어요? 아, 왜 이렇게 안 지워지나?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키 값으로 1을 주게 되면 이 1에 해당되는 키 값은 이미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1이라는 값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보다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컨테이너에 키값으로 1을 주고 그 값으로 만약에 뭐 말은 안 되지만 200이라는 값을 여러분이 입력한다고 하면 자, 이 키와 value 값이 들어갈 때 이미 키값으로 1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이 1은 1이로 들어가고 이 1에 해당되는 1이라는 value는 사라지고
바로 200이라는 값으로 교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키값은 중복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키값으로 한국어 2를 주고 value 값으로는 숫자 1을 주게 되면 이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value에는 2라고 하는 값이 두 개, 다시 말해서 중복해서 존재하지만 이 두 개의 각각의 값들은 키는, 키값은 2고 또 키값은 우리말 한국어 2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키값은 중복되지 않는 거죠. 즉, value의 중복은 허용되고 키의 중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map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죠. 자, map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클래스인 hashMap을 사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맵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hashMap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조금 더 실력을 기르셔서 이 hashMap 그리고 뭐 treeMap 이러한 것들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더 적합한 이 구현체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우선은 자, hashMap은 어떻게 쓰냐면 보시는 것처럼 hashMap은 new로 이렇게 하는데 자, 제너릭의 데이터 타입이 두 개가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었던 컨테이너 리스트와 set의 경우에는 저장되는 정보는 value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될 값에 해당되는 데이터 타입만을 지정하면 됐기 때문에 제너릭으로 하나의 제너릭만 지정을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hashMap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키와 value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데이터 타입은 바로 키로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쓸 것이냐. 자, 두 번째에 나오는 데이터 타입은 value로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쓸 것이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네릭을 통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다른 구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a라고 하는 이 변수에다가 이 hashMap의 인스턴스를 담았고요. 이 컨테이너에 pu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put이라는 메소드는 collection 인터페이스에는 존재하지 않고 map 인터페이스에만 존재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예, 여기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맵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put이라고 하는 이 API는 두 개의 인자를 갖는데 첫 번째 인자는 key가 되고요. 두 번째 인자는 value가 됩니다. 자, 그래서 aPut11이라고 하면 자, a라고 하는 map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컨테이너에 데이터를 put 추가하는데 키 값은 1이고 value는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명령한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요렇게가 키고 요렇게가 value라고 하면 여러분이 1이라는 value로 value의 값 1의 value는 1이다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실행이 되면 2의 value는 2가 되는 거고 땡땡땡 땡땡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가져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get 하고서 키 값을 get의 인자로 전달하면 바로 이 1에 해당되는 값인 1을 가져와서 return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실행한 결과는 1을 return합니다.
자, 2를 가져오면 2가 되니까 얘는 2를 리턴하고 3는 3이 되니까 얘는 3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키와 이 value라는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키라는 것은 여러분이 value를 얻어오기 위한 일종의 열쇠에 해당되는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가 중복되면 여러분이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map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collection framework의 사용법,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